웬일들이야? 저 요즘 훈련 문제로 말 많은 거 아시죠? 근데 왜? 남들이 다들 백승수 단장한테 그래요. 감독도 아닌데 단장이 왜 설치냐고. 그러니까 감독님이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번엔 단장 편을 들라고? 원래 단장 편 계속 드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이 새끼들이 내 입장을 니깟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냐? 니깟 놈들이요? 야 민태사! 니가 니깟 놈 아니면 뭔데? 저 감독님 저희는 그냥 감독님이 힘이 좀 되어달라 이거였죠. 가. 그래서 니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같은 의견 아니에요? 뭐가? 야구에서 한다에 우리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취재도 오고 그럼 뭐 수석코치도 할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? 사실 우리가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같은 의견이잖아. 맞죠? 야, 왜 일은 니들이 다 버려놓고 자꾸 나랑 감독한테 와서 지랄들이야? 어? 지랄이요? 형. 그래. 막말로 이걸 계기로 니들이랑 단장 잘리면 나는 손해볼 게 뭔데? 그게 할 말이야?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투수들 다 건드려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같이 지자고. 넌 새끼야 옛날이랑 똑같아. 장근이 같은 애들 또 만들려고. 형 입에서 장근이 이름이 그렇게 쉽게 나와? 나라, 어? 쉴 땐 쉬면서 사람답게 살아야지. 형 진짜 앵간치 좀 하자. 우리 언제까지 계속 이럴 건데?